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? 아, 사실 테마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그중에서 네. 일단은 로봇 섹터를 조금 꼽아봤습니다. 요즘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네, 이제 좀 한동안 고점에서 많이 눌렸죠. 많이 그죠.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조금 급등력이 나왔었던 이런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5월, 6월 달에 이제 첨단산업 로봇 1.0인가요? 가칭인데 해당 또 정부 정책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의 지분 투자로 주가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정부 정책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부 정책으로 로봇주를 봤을 때 이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쪽으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산업에 빠르게도 진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교회에 나가서 이런 고깃집 갔을 때만 이제 로봇들이 배송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게 만약에 바로 집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게다가 뭐 출산율이라든지 뭐 이런 노동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이 지금 월등하게 저렴한 상황이고 치킨집에서는 이미 로봇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단기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출산율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로봇 섹터는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로봇 섹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모멘텀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사실 하정원 본부장님은 종목이 가장 궁금합니다. 이 종목을 지금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을 늘 가지고 오세요. 근데 보면은 참 많이 간 위험한 종목들 안에서도 덜 위험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. 네, 일단은 좀 이 산업이 어쨌든 성장하는 그렇죠. 종목군들은 이제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SP 시스템즈를 들고 왔습니다. 네. 사실 좀 전거래일에 급등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눌렸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좀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러봇이고,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투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 배터리 폭발 방지 관련, 급속 냉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섹터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빠르게 급등력이 나오는 쪽이 이 SP 시스템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이거든요. 그 다음에 뭐 감속기라든지 이제 비용 절감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좀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유통 주식수가 20%에서 25% 정도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상당 부분 적죠.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고요. 그다음 현대그룹주에서 또 2조 이상의 또 지분 이 투자를 하면서 이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현대차의 협력사로도 알려져 있고요. 또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1, 2, 3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옮겨주는 그 로봇입니다. 해당 부분에서 현대차의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연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공장의 증가가 나오면 다행스럽게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뭐 배터리 쪽에서 폭발 방지는 언제든지 인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사업 다각화 관련된 굉장히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말씀처럼 네.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이고 뭐 손절가라든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? 사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종목을 제가 9,300원대 말씀을 드려서 19,350원까지 갔었던 네. 3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눌림목 매수로 보는 상황이고요. 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,000원, 2차로 2만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현대 가 이제 뭐 도요타도 제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손절 라인이 왔을 때 너무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강력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2차 매수로도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단기 슈팅이 나올 때 워낙 좀 폭발적으로 성장력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큰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분할 매도 해주시면서 좀 추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SP 시스템즈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